먹고 우주가 할머니 드린다고 샀어요. 아이고, 살다 보이기 별일이 다 있다. 우주가 겉은 까칠해 보여도 속정은 깊으네요, 할머니. 이 집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. 한번 드셔보세요. 한서방하고는 전화 자주 하나? 네? 네. 젊을 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. 무차든지 일찍 귀국하라 해라. 네, 노력하고 있어요. 그전에는 한서방이 내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더이. 많이 바쁜가 보지? 예. 암만 바빠도 장인 문상도 못 올면 지 바쁜 게 그게 정상이가.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다.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. 네, 할머니. 아이고.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적적하니 말이 아니다. 이미는 좀 어떻노? 열은 좀 내리신 것 같아요. 할머니, 엄마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. 내가 뭐를 안 헤아렸는데? 엄마, 아직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누가 안 힘들다 했나? 운동한다고 공연실이 펄펄 날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. 만다고 그런 무리를 하노? 누가 시킨나? 당신 아니라고 말 좀 해봐. 아니라고 딱 한마디만 해봐. 여보세요? 어제 들르셨던 보육원입니다. 김경숙 씨 말인데요. 잘 아신다는 분이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. 연락처 받아 적으시겠습니까? 너 내일부터 헬스 빠지지 마. 그리고 오늘 느꼈던 그 정상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, 그 집에 가서 그 연습생 일지에 기록해봐. 내일도 등산해요? 이건 특별 훈련이야. 내일부터는 연기 레슨 받을 거고. 가자. 근데 저기요, 우리 저기서 밥 먹고 가지 않으실래요? 저기 내장탕 진짜 맛있는데. 저 아줌마가 막걸리도 직접 담그는데. 다이어트 안 해? 아우, 이걸. 등산 갔다 왔어? 예, 엄마. 예, 예. 기쁜 소식 있어. 이정이 연기자 시키기로 했다. 니네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푸셨어. 이제 너만 도와주면 완벽해. 아버지가 갑자기 왜요? 정성이 감흡한 거지. 감흡? 남의 자식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화부터 내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, 원장님. 무슨 얘기를요? 나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. 이정이 포기시키고 싶으시죠? 그거 도와드린다는 뜻이에요. 일단 저한테 보내주세요. 시작을 해야 포기를 하죠. 저렇게 갈망이 큰데 쉽게 포기가 되겠어요?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.